요즘처럼 뜨거운 햇살이 내리치는 여름이 되면은 선크림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평소 때 선크림은 피부에 좋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선크림을 바르면 우리가 약간 끈적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그 끈적한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합성 폴리머라는 겁니다. 이 합성 폴리머의 특성은 피막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피막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피부를 밀폐시키고 피부가 밀폐되니까 피부 호흡도 막게 되고 건조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피부에 살고 있는 이 상재균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선크림을 바르면은 이것을 지워내기 위해서 강력한 클렌징 폼을 사용해야 되고, 클렌징 폼은 역시 합성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씻어내게 되는 과정에서 피부 장벽도 높게 되고 연차적인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하와이에서 주의회가 2018년 5월 1일 산호초 보호를 위해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라는 두 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마 이 법률안은 세계 최초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금지하는 사례가 됩니다. 호주에서는 피부암 예방 운동을 벌였으나 실패했습니다. 호주에서 슬립 슬롭 슬랩이라는 선글라스, 선크림, 모자 필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타민 D의 결핍이 더 늘었고 피부암이 오히려 더 증가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그걸 포기했는데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은 자외선이 피부에 전혀 해롭지 않다라는 증거가 될수 있는데 연구 결과라도 이는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헤레스티쿠스 환경연구소 조사에서도 옥시벤존은 사람의 16에서 25%까지 광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을 오히려 유발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외선이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가 오히려 피부염을 유발하는 걸로 조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한 인간이 해수욕을 즐기는 동안 물에 씻겨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에 씻겨 나간 그것이 산호초를 죽일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죠. 이탈리아 앙콘 대학의 과학자들에 따르면은 극히 미량인 요 성분만 있어도 산호초가 탈색하고 죽을 정도로. 그럼 이게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바보가 아닐까요? 자외선 차단제 판매가 급증한 이후에 피부암 발생 빈도가 오히려 더 증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예방의학 저널에 실린 기사에서도 1981년부터 1992년 사이에 유방암의 발병이 17% 증가했는데 과거에 10년 동안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만연한 결과라고 짚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남성의 경우에 흑색종이 발병할 확률이 높고 여성의 경우 기저세포암에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피부는 자외선 침투를 막아낼 수 있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화의 기간을 예를 들면 300만 년이라고 보더라도 300만 년 동안 태양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극히 최근 몇십 년 동안 마치 인간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햇빛에 피부가 타서 갈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햇볕을 받으면은 피부가 타고 까맣게 변색되고 혹은 기미가 올라오는 거 아닌가 하는데 기미는 몸속에서 올라오는 것이지 햇볕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여름에 까맣게 탔다가도 겨울이 되면은 또 하얗게 다시 변합니다. 그래서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태양 복사와 인류의 건강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부암 등 태양 복사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태양광 복사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자외선을 기피하게 되면 우리 인체는 전반적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고서는 일반인들은 거의 보지 않죠. TV를 통해서만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햇빛이 인체에 좋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햇빛에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햇빛은 싫고 비타민 D를 사 먹으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알약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합성 비타민 D로 인한 문제는 이미 1950년대에 영국에서 발견됐고 독일 연방의회평가원에서는 임신 중 비타민 D 과다 복용은 태아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와 심장 이상, 눈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니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깥 나들이를 잠시 10분 정도, 하루 10분 정도만 햇볕을 봐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D는 충분히 섭취를 한다는 겁니다. 굳이 그 위험성이 있는 비타민 D의 알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태양빛은 암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수명을 연장하고
아이들의 아토피나 천식, 그리고 과잉 행동 장애를 예방하고 또 치유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없이 많은 장점이 있다고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외선을 차단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왜 그렇게 세뇌가 당해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보셔야 되고, 자외선을 차단하고 싶다면 선글라스를 사용하고 모자를 사용하는 것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래도 불안하다면 액상 타입의 파운데이션이나 혹은 CC 정도, CC도 좋진 않지만 피부 자극이 최대한 없으면서도 자외선 차단을 할수 있는 그런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